안녕하세요. 니 엄마예요. 니온이 간식을 만드는데요. 이거 감자가 식감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믹서기 안 갈고 삶았거든요. 당근하고 이렇게. 아직도 손이 부어갖고요. 아직도 아프거든요. 그래서 맨날 혼납니다. 이거 계속 먹여야지 안전하니까. 이렇게 계란 노른자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두 개만 넣고요. 시금치 이렇게 삶았거든요. 삶아서 잘게 다졌어요. 그래서 이렇게 치대해가지고 이렇게 잘 치대졌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10분 건 적이 저는 7시간 걸리거든요. 이렇게 해서 7시간 걸리면은 딱 맞더라고요. 이씨 우리 니온이가 지금 우리 집온 지가 5년 됐어요. 아가 때 데리고 왔는데 5년 돼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간식을 만들어서 먹였거든요. 사서 먹는 것도 좋은데 직접 만들어서 먹였어요. 급식량은 이걸 하루에 한 개씩 아침 먹고 오후에 간식으로 하나씩 먹이거든요. 저번에 감자를 좀 많이 넣고 단호가 걸렸더니 너무 달아요. 그래서 너무 당근 먹이면 안 좋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감자 넣고 시금치를 좀더 넣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다 삶아서 한 것이니까 어쨌든 구우기만 하면 되니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검댕이가 먹을 거니까 안 예쁘게 하고요. 지처럼 만들 거예요. 못생기게. 이렇게 해서 먹이면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어요. 저는 간식 만들고 나서 제가 먼저 맛을 보거든요. 익었나 안 익었나. 아삭아삭하니 부드럽고 아니 아삭아삭하니 식감도 있고요. 고소하니 맛있더라고요. 지금 미연이 저거 언니하고 지금 큰 언니하고 싸우고 있어요. 목욕하고 털 말리는데 언니한테 대들어요. 그래서 그러다가 또 졸거든요. 털 말리고 있으면 졸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맨날 웃고 그러네요. 이렇게 해서 그럼 미연이 닮았죠. 시커머니.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하나씩 딱 이렇게 해서 먹이면 우리 애기 건강하고 어제 건강검진 잘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. 1년에 한 번씩 봤거든요. 오래 살아야죠. 이왕이 우리 집에 왔으니까 엄마랑 행복하게 오래 살다가 엄마랑 같이 죽자 내가 그랬어요. 그 소리를 우리 나는 미연이한테 했더니 우리 작은 딸이 들었나 봐요. 눈물 찔끔했대요. 그 소리 듣고 이렇게 해서 날리면 돼요. 우리 니용이 간식 다 됐습니다.